안녕하세요. 정원재라 바리스타 김입니다. 저희 집 주변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. 굉장히 큰 은행나무인데 지금 높이가 한 20m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큰 나무인데 제가 어렸을 때 큰 은행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. 왜 이 멀쩡한 나무를 자를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았어요.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운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 보면 무수히 많은 은행과 함께 보세요. 이쪽으로 떨어져서 저희의 이 예쁜 나무를 쓰러뜨리고 이렇게 토분도 깨졌는데 다행히 큰 토분 하나만 깨지고 나머지는 멀쩡합니다. 이 지금 가지가 부러진 거예요. 그래서 이 나무가 웬만하면 안 부러지는데 왜 부러지는 거 봤더니 은행나무가 사실은 그 단단하지가 않습니다. 밀도가 약해서 잘 부러지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네, 부러진 데 보시죠? 보이시죠? 여기서 부러졌어요. 이 가지가 은행의 무게 그리고 이제 주말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부러져 버렸어요. 여기 와서 일부분은 잘랐습니다. 여기 보면 자른 단면이 보이잖아요. 굉장히 길게 뻗은 가지도 자르고 이렇게 잘랐는데 작년에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랐죠. 여기 자란 거고요. 은행나무를 심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요. 특정한 어떤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서 심는다면 모를까요? 이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떨어져서 예쁘긴 합니다.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예쁘긴 한데 이 은행이 골칫거리예요. 굉장히 많잖아요. 저희는 은행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. 어떤 분들은 왜 이거를 주워서 먹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 두 개 얘기고요. 이렇게 막 수천 개가 있을 때는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이 나무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네,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시골 생활에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봤고 다시 이제 시골에서 사는 케이스인데요. 사실 시골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집 안에만 정리하고 뭐 분리수거 잘하고 이런 끝이지만 시골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특히 저희처럼 시골에서 카페를 한다는 거는 두 배로 일이 들어가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. 오늘같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저 큰 나무 가지가 부러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. 지금 바람이 링링 때보다도 훨씬 적게 불었거든요. 그리고 여긴 평소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지역인데 어쨌든 간에 은행이 열리면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진 것 같습니다. 제가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. 나무 가지가 굉장히 무거워요. 어우, 은행이 장난이 아니네요. 괜찮아. 일로와. 너네도 같이 치울까? 태풍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막 마당이 난장판이라서 이렇게 시골에서는 자주자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. 지난번에는 쥐가 동물이 사랑초 구근을 다 먹더니 오늘 이렇게 은행나무가 토분을 다 부시고 저희를 힘들게 하네요. 너무 무거워서 톱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거는 뭐 쓰러진 거 없지? 가지 어디다 버리지? 단면을 보시면은 지금 톱으로 잘랐는데 쉽게 잘려요. 되게 물른 나무입니다. 한번 또 잘라볼게요. 네, 금방 잘리죠. 굳이 전동톱이 없어도 이런 톱으로도 금방금방 잘립니다. 이거? 응. 이거 당연히 깨졌지. 속상해.
네,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피해 사항을 정리를 하자면 저 큰 나무가 진짜 꺾이면서 이 나무를 쳤고요. 이 톱은 비행기 소리가 너무 크게 납니다. 톱은이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부분이 파손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나무, 여기도 나무가 파손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율마도 이렇게 눌려서 이쪽 부분이 파손이 됐고요. 그거 외에는 크게 그렇게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. 그리고 여기 은행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. 이 은행이 여기 떨어져서 거름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싹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은행나무를 주변에 쉽게 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심고, 혹시나 은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저희 카페 오시면 모두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. 이 은행나무 열매 마음껏 가져가셔도 돼요. 네,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분이 마른 다음에 접착제를 묻혀서 가드닉 절사로 감아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저희 채널 영상에 보면 가드닉 절사로 깨진 톱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나오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너무 아깝잖아요. 이 톱은 크기가 크면 굉장히 비싸거든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깨졌다고 버리지 마시고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어요. 모기가 너무 많아요. 네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여러분들 큰 나무가 보기에는 좋지만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, 와, 더 큰 모기. 나무 심거나 아니면 시골에 집을 사실 때 잘 고려하셔서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